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종목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자,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미중 5G 종목 추가 들여다 보기입니다. 어 얼마 전에 좀 됐죠. 5G 관련해서 미국 종목들을 계속 들여다봤었습니다. 네, 어, 추가적으로 미국 종목 그리고 또 중국 종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들여다보기 전에, 어, 최근에 일어났던, 어, 이벤트들을 좀 보겠습니다. 음, 지금 중국 금리 인하, 전격적으로 일어났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어, 고점이 4.35%였죠. 어, 지난 7월, 어, 이후, 8월 달쯤이었습니다. 네. 한 번의 금리 인하, 두 번의 금리 인하, 세 번의 금리 인하, 이번은네 번의 금리 인하. 보시면 어, 계속적으로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정도, 0.5% 정도, 0.05% 정도 이번에는 그두 배인 0.1%의 하락을 시켰습니다. 인하를 시켰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음,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 주기가 나오는 그 구간에. 아~ 어, 중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어, 19에 관해서 우려가 크다 보니까 그만큼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동성 부여를 하게 되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죠. 보겠습니다. 아~ 어,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 상해 종합지수가 언제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예 금리 인하부터 그렇죠. 쭉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폭락 외적 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입니다. 근데 유동성을 계속 부여하니까 증시는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어디냐? 네. 3분의 2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상승을 할 거냐? 고점 돌파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심천시장은 훨씬 더그 폭이 강하죠? 바닥을 잡고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일어나기 전 고점을 찍고 폭락.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유동성의 힘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원트랙 전략이죠. 중국에 대해서는. 네, 심천지수 투자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걸볼수 있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걱정스럽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중국의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이게 또다시 100BP 가까이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기예요. 예? 네, 거의 장단 금리차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권의 위기라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장단 금리차 역전이 크게 역전이 아니라 장단 금리차의 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가 역전할까 말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회복할 거라는 기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 코로나 사태를 장기적으로 볼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중국 증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금리 인하와 이 시장의 상승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주기가 나오죠. 이때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렇습니다. 큰 폭의 금리 인하와 폭등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큰 폭의 금리 하락. 아직 주가가 폭등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 중국 증시를 비관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적으로 걱정스럽지만, 어, 지금 부여되고 있는 유동성과 금리 수준으로 비교했었을 때 중국의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 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죠. 다들 대선이 끝나면 미국 증시는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우려들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샌더스 이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보시면은 건강보험 공영화, 학자금 대출 탕감 신재생에너지 100% 달성. 예, 그래서. 현대통화이론, MMT를 주장하고 있다. 이 무슨 내용이냐? 엄청나게 유동성을 퍼붓겠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증시는 나중에는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나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 대체 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 IT와 바이오 그리고 대체 에너지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서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 에너지의 주가를 보시면 구구나임솔라 이게 TAN이죠. TAN 여기 있죠. 8% 급등. 자, QCLN. 4% 급등. 자, 이런 숫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업종들은 큰 폭의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만큼 종목 선별, 음, 업종 선별, 중요한 시기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적어도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는 좋게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5G 종목. 추가로 세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은근 주임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전에 소개해드린 5G 종목 외에 미국 대표 5G 관련주 브로드컴이랑 중국의 대표 5G 관련주 차이나타워, 써니옵티컬두 중국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첫 번째 종목이죠. 브로드컴. 어, 우리가 미국의 음, 5G 종목 네개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추가로 하나를 더 브로드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로드컴은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어, 1961년에 HP 자회사로 설립이 되었고 1999년에는 HP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브로드컴은 어, 반도체계 M&A 강자라고도 불리는 기업인데요. 어, 그 이유는 동사가 설립 후에 50여 건의 M&A를 성사시키면서 어, 사업의 대내외적 성장을 일, 어, 이뤘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어, 2016년에 5G 모듈의 반드시 필수 요소인 RF 칩 생산 기업인 아바고를 인수하면서 현재는 RF 칩 어, 생산의 강점을 두고 5G 어, 5G 상용화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차 산업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5G가 어, 올해, 올해부터 어,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는 한편 저희는 동사의 매출 비중 중50% 이상이 어, 중국향 매출 비중인 점은 현재 5G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부터 오는 리스크는 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경우 작년에 화웨이 CEO를 체포하고 어, 올해 2월에는 미국 민주당 원내 대표인 랜스 펠로시가 어, 화웨이와의 거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어, 화웨이 견제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러나 저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5G 산업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결국은 5G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전략적 연합 통신법 을 발휘했고 있는 5G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의 12.5억 달러에서 13억 달러 수준의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포함되어 있고 작년에는 미국에서 5G 이니셜의 플랜을 발표하면서 5G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화이를 중심으로 동남아 5G 통신망 확장에 주력하고 있고. 어, 올해는 영국의 5G 네트워크 구축에, 어, 화이 제품에 대한, 어, 사용을, 어, 화이 제품 사용을, 어,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미국이 다방면으로 유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 이러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5G 산업의 성장은, 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동사 주요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RF 칩 와이어리스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세미 컨덕터 솔루션 사업부가 80% 수준의 매출 비중을 어, 보여주고 있고, 이후에는 인프렉트 어, 인프렉 트럭철 소프트웨어 사업부가 21% 수준으로 어,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이번, 어, 최근에 애플이 이번 분기 실적, 예상 실적 하향 조정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어, 이에 따라 동사에, 어, 동사가 애플의 RF칩을 공급하는 기업인 만큼 동사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저희는 동사의 매출 비중 중 매출, 어, 애플 향 매출 비중이 어, 20% 수준으로 동종 기업 대비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어, 낮은 점은 어, 아, 낮은 점을 고려해서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간 실적은 올해와 내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올해 5G가 상용화됨에 따라서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50% 이상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20년 예상 ROE는 3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로 전망되고 있고 20년 예상 PER 13.5배 예상 PBR 5.6배 수준에서 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잔존가치 모델상 동사의 상승 여력은 현재 어, 현재 주가 대비 12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어,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5G가 상용화됨에 따라 동사도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음. 최근 몇 달간은 미국의 5G를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사실 중국의 기술력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어, 중국 종목을 아예 안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종목 추가적으로 볼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차이나타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5G와 관련해서 리서치를 해보신 분들은 차이나타워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차이나타워는 셀타워를 설치하는 기업으로 중국 대표 5G 관련주입니다. 어, 작년 말 기준에서 셀타워 보유수를 197만 개를 보유하면서 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어, 차이나타워는 2016년에 중국 대표 통신 3사가 어,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기업입니다. 통신사가 셀타워를 직접 구축하는 우리나라는 달리 중국 통신사들은 셀타워 설치에 특화된 차이나타워를 공동 출자해서 설립을 했고 어, 차이나타워를 통해서 어, 비용절감, 설치기간 단축 등 어,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셀타워, 즉 통신 장비 설치 공간을 어,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대표 통신 3사가 동사의 최대 주주이자 최대 고객인 만큼 셀타워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 어, 셀타워 임대료 수입이 어, 증, 증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라 점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5G 상용화 개시 일정을 예정된 올해 상반기보다 작년 11월에 앞당겨서 어, 상용화를 개시했는데요. 어, 중국의 5G 투자 규모는 올해 2,200억 위안, 내년에는 2,500억 위안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미국과 중국은 현재 5G 패권 싸움으로 어, 견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어, 저희는 중국 또한 패권 싸움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인프라 확장에 주력하면서 이에 따른 동사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동사의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어, 타워 사업부가 96%로 어,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후에 안테나 서비스를 제작하고 어, 판매하는 DAS 사업부가 4%의 매출 비중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5G 수요, 어, 5G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어, 발전함에 따라서 올해와 내년 모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전망을. 어, 어, 보여, 실적 성장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10% 이상에서 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동사에 아직 19년도 실적이 공시가 되지 않아서 19년도는 예상치로 어, 말씀을 드리지만 19년도 동사 예상 PER은 55.6배, PBR은 1.6배, ROE는 2.9%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종가치 모델상 동사의 상승 여력은 현재 주가 대비 50.2%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어, 저희는 중국의 5G 시장 또한 현 시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판단을 하고 5G 필수 요소인 셀타워 어, 구축 기업인 차이나타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중국의 추가적으로 5G 관련 종목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어, 중국의 대표 광학 렌즈, 어, 생산 판매 기업인 써니 옵티칼입니다. 써니 옵티칼은 2006년에 설립됐고, 핸드폰 카메라 렌즈, 광학용 렌즈, 현미경 렌즈, 자동차용 렌즈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어, 자동차용 생산 렌즈의 경우에는, 어, 작년 기준으로, 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광학용 렌즈 장착 스마트폰 증가에 따른 어, 동사의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폰 11 플러스부터 광학용 렌즈를 장착하면서 어, 기존의 카메라, 아, 기존의 사, 카메라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어, 확보하는 카메라를 장착했고 삼성도 최근 어, 갤럭시 S11부터 광학용 렌즈를 장착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는 동사가 어, 삼성에 광학용 렌즈를 어, 공급하는 기업인 만큼 어, 동사 또한 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차 산업 시대에 또한 동사의 미래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G 상용화는 어 4차 산업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5G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올해부터 어 5G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에 따라 5G 스마트폰 교체 시기에 동사도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것이다 라고 발표한 바 있음, 있습니다 어, 동사의 자동차용 렌즈 또한 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면 어, 저희는 동사가 지금보다 더 자동차용 어, 렌즈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실적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동사의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광학용 렌즈를 제작 판매하는 업투엘렉트로닉스 프로덕트 사업부가 75%에 어,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이후에 어, 광학용 렌즈의 어, 광학용 렌즈의 어, 원자재를 어, 판매하는 옵티컬 컴포넌츠 사업부가 23%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19년도 실적이 아직 공시가 되지 않아서 19년도 예상 실적 어, 전망이 나와 있는데 어, 올해 동사의 매출액과 내년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어, 전망이 되고 어, 영업이익률 또한 10% 이상에서 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동사의 19년도 예상 ROE는 32.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어, 예, 19년도 예상 PER 36.5배, 예상 PBR 10.8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잔존 가치 모델 상 동사의 상승 여력은 현 주가 대비 약13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는 5G 상용화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의 가속화 어, 등에 따라서 어, 동사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 미국과 중국의 5G 관련 종목들 세 개를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중국의 5G 종목을 또 들여다 볼 겁니다. 어, 계속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5G 관련 주가의 상승을 예상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